네, 재건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슈 한번 다뤄볼까요? 예, 오늘 기사 내용 이제 보시면 핫하게 좀 움직였던 게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인데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재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실무를 네.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부 쪽에서 상무부와 이제 교통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재건 관련돼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은 이제 태스크포스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첫 실무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원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 지원 방안까지 이제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민간 부분 참여를 촉진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기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어제 기사인가요? 또 이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또 이제 포로 교환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108명, 그다음에 러시아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G7 정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 이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강하게 좀 오늘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시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다가 지금 다시 오늘 조금 다시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 또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제 섹터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초죠. 올해 초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 예상을 했지만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침공을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7일 정도 걸리면 다 이제 함락을 하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8개월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제 상황인데요. 빨리 평화 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전, 종전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관련돼서 이제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러 네. 양 정상 간의 좀 회담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꾸 스물스물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월 달에 한번 굉장히 많이 급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네.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이제 진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미국과 EU 쪽 이 전 세계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EU 쪽에서도 계속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이제 무기를 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음으로 해서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공수가 좀 바뀐 이런 양상이죠. 그래서 푸틴의 이제 출구 전략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기 전 이런 네. 이제 시점에서 재건 관련주가 이제 계속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보시길 바라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22년 이제 7월 네.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통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그다음에 스위스 등 40여 네. 국이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손실로부터 사회 네. 경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재건의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지난 또 이제 외신에 따르면 네. G7 정상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언급을 했는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IMF 세계 또 이제 은행 연차 총회에서 한 포럼에서 영상을 통해서 내년입니다. 내년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정과 필수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서 550억 달러, 그러니까 네. 하나로 이제 78조 4천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이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좀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이제 78조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한 최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만으로 해서
한 483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네.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그다음에 또 이제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철수 고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옴으로 해서 재건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뜨겁게 타올랐다가 사실 시장의 네네. 외면을 살짝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와중에도 오르는 뭐 삼부투건 같은 경우는 뭐 6%가량 오르는데 또 반대로 TYM이라든가 데모 같은 경우는 3%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예. 좀 흐름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건 관련주 오늘 좀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흐름 쭉 체크 좀 해주시죠. 예. 네. 아, 이제 종목별로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있는데요. 뭐 네. 데모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핫하게 좀 움직였어요. 네. 뭐 데모, 해인. 그다음에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오늘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그때 5월 달에도 핫하게 좀 움직였다가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됐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가장 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던 이제 서암 기계공업이 있습니다. 서암 네. 기계공업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그룹 계열의 이제 공적 기계 핵심 요소 부품인 각종 기어류 이런 쪽으로 이제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차트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오늘 보시면 이제 서암 기계 공업이 가장 오늘 좀 핫하게 좀 움직였어요. 보시면 시초가가 15% 정도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떴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또 이제 밀리면서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하실 있는 자리가 지금 오늘 갭으로 많이 떴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갭을 매우로 이제 분명히 좀 내려올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려올 때 최근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눌림목인데 이러한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보통은 내려오거든요. 갭을 다 매끄러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는 자리, 특히 21선 요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잡고 대응하시면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46%.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들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요. 30, 40, 50% 정도 빠지는 종목들 대부분인데 서운기계공업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최대한 네. 싸게 잡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대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현대 에버다임은 현대 백화점 그룹의 건설 중장비 및 네. 소방차 제조업체, 뭐 굴삭 기용, 뭐 이런 이제 뭐 대치먼트, 뭐 이런를 유압 기계 및 소방차 관련 차량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되어 있는 이제 종목인데요. 네. 기업인데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15%까지 올랐어요. 예, 15% 네. 올랐죠. 네. 5월 달에도 가장 또 강하게 시장에서 네.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네. 종목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늘도 네. 이제 보시면은 9%쯤 올랐다가 고가는 15%까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자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구름층 네. 여기 구름층 여기서 지지 이제 일목에 선행스팬 2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서 분할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도 고점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곧 싸게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시초가에서는 떴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눌리는 이런 자리들 분명히 이제 눌리잖아요. 네. 지금도 고점 대비 한 30% 넘게 빠져 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 좀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수산중공업. 네. 네, 수산중공업. 자, 이 종목들 지금 오늘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네. 순환 그 섹터가 이제 계속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수산중공업도 네. 굉장히 지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시점이 5월 정도였어요. 5월 네. 정도에서 움직였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주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격 조정 많이 받고 횡보했고 월봉을 네. 보더라도 굉장히 이런 좋은 자리. 하나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산 모습이 아닙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또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네. 올라가고 산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 차트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산을 만들고 다시 올라갔던 만큼 내려왔죠. 이런 자리들 보시고 월봉산 네. 보셨고 주봉산으로도 네. 그래서 수산중공업도 수산중공업 책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뭐 딴 거 네. 기억하실 때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 그다음에 국내에서 유압 드릴로는 점유율 1위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몇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그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최선호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차트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 네. 와중에서도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아, 예. 최선호주... 아,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간략하게 저희 시간을 먹겠어요. 예, 예. 네.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네. 이 부분 도화 엔지니어링은 감리 쪽 엔지니어 업체이고 네.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굉장히 흐름이 좋게 올라갔다가 차트 흐름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 최선호주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네. 약간 말씀드린 게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을 네. 아,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네. 그 관련돼서는 좀 말씀드렸는데 네. 현대 에버다임을 보시면은 이슈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가격 네. 전략만 해서 목표가랑 손절가까지도 제시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좀 더 눈여겨볼 특징 이슈 같은 거 이야기해 주셔도 감사할 것 예, 같아요. 이슈는 이제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부분 네. 그 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차트 보시면서 잠깐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점을 계속 좀 올리고 있어요. 저점을 네. 계속 올리고 있고 240선 이 그리고 241선과 21선이 밀집돼 있으면서 돌파하는 흐름 이런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지지 라인 선행스팬 네. 2의 구름층을 하단에서 이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지금 자리 7,65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고요. 네. 그 목표가는 전 고점. 에서 조금 더 못 미치는 8,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부근인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현대 에버다임 재건 관련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7,800원, 목표가 8,800원, 손절가 6,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재건 관련주 좀 딥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네. 이슈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선일이고 이데일리온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